그러고 보니 시원하게 비가 내린 게 언젠가 싶은데요. 남부지방은 가뭄이 해소될 기미가 없습니다. 바닥을 드러낸 댐과 저수지 상황을 공국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호미질을 하자 힘없이 잡초가 뽑힙니다. 푸릇푸릇 자라야 할 양파는 생기를 잃고 축 처져 있습니다. 오랜 가뭄 여파로 농업용수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. 작년 5월달인가 비 오고 안 왔어, 당아. 쪼까삭 쪼까삭 오기만 하고 망쳤다고 봐야 돼. 인근 논밭에 물을 공급해주던 저수지인데요. 물이 완전히 마르면서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. 호남 지역 저수지 10곳은 저수율이 0%를 기록 중이고 36곳은 30%에도 미치지 못합니다. 코앞으로 다가온 모내기는 더 걱정입니다. 한해 농사를 망치면서 농산물 가격 폭등도 우려됩니다. 지금 슬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. 이제 한번 전쟁이 날것 같습니다. 물전쟁. 광주 전남 지역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. 물에 잠겨 볼수 없었던 치수탑 치수구 두 곳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치수구는 10m 간격으로 뚫려 있는데 수위가 20m 이상 내려앉은 겁니다. 하루 14만 톤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곳의 저수율은 18.3%까지 떨어진 상황. 이대로라면 5월 들어 제한급수가 불가피합니다. 광주에선 가뭄 탓에 1992년 12월부터 163일간 제한급수를 한바 있습니다. 오늘 밤 사이 5에서 30mm 비가 예보됐지만 해갈엔 턱없이 부족합니다.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을 때는 저희 동복댐이 고갈이 6월 말 정도에 매뉴얼을 적용을 한다 하면 뭐 5월에 이렇게 제한급수를 할 수는 있죠. 광주시는 영산강 물을 추가로 끌어오고 물전략 운동을 벌이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.